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본래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언젠가는 섬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주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말년은 제주도로 가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오니까 우선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한다든가 뭐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하루의 일정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각자 나이도 다르지만 살아온 어떤 삶의 어떤 콘텐츠 자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절실한 체험 또 자기의 어떤 가장 뭐라 그럴까 내밀한 어떤 삶의 체험으로부터 어떤 소설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각 개인이 쓰는 소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어떤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는 건 한 시대의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어떤 가장 삶이나 문학으로서의 어떤 충실한 그런 작품들을 써낼 때 그것이 마치 어떤 꽃밭처럼 아주 다양한 꽃들이 피는 그런 화단처럼 그렇게 저는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저는 그런 어떤 보거든요. 저는 좋은 소설이란 결국 절실함에서 나온다. 근데 그 절실함은 한 사람의 작가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눈으로 어떤 진실함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소설 어떤 작품이야말로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1954년 전쟁 직후에 태어났어요. 정말 그 전기도 자동차도 없는 그런 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10살 때 광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겪었고, 그것이 결국 제 개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정말 큰 어떤 전환점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써온 소설들은 주로 그런 그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왔어요. 그 제가 살아온 생애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그 어떤 그 가장 어떤 격동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전쟁 후에 어떤 궁핍함, 또 독재 정권의 어떤 강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어떤 그 정치, 또 경제개발 정책에서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이제 민중이 그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에서 저항하고 또 많은 희생을 치러왔죠. 그런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제가 그런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소설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소설 세계를 정의한다면 어떤 폭력에 대한 분노와 저항,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어떤 옹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제 문학적인 신념을 토대로 작품을 써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시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거의 30년 동안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런 검열이나 어떤 통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뭐 작가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었고, 다만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검열이나 어떤 그 통제를 결국 그 어떤 상황 하에서는 작품을 발표해야 하니까, 또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가까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어떤 소설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항상 어떤 방식을 찾아내려고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 소설은 제목부터 이제 백년요간이라고 하는 게, 그 백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그런 제목이거든요. 6.25 전쟁부터 뭐 4.3, 또 5.18 광주 항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또 보도연맹 학살, 사실 알고 보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비극적인 사건들이죠. 그것의 피해자들이 여관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결국 이루어지는 건 이제 그분들은 다 어떤 피해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자신들의 부모, 형제, 어떤 죽은 분들, 그런 그 혼령들과 만나게 돼요. 결국 이제 그 혼령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거죠.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이 고통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더 이상 이렇게 훼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위로와 애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저는 제가 소설가로서 출발도 사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체험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고,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극복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주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실 5.18에 관한 소설들을 많이 썼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내가 어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또 생각한 게 아직 그래도 써야 할게 많이 남았구나. 그건 이제 역시 폭력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4.3에 관한 지금 장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신이나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계속 쓸 생각입니다.